그날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바다. 난 표류된 건가? 아트 디렉터 김형태. 김형태 작가님이 디자인하셨죠? 아니. 와, 오프닝과 오프닝부터 포스가 장난 아니다. 와, 크레딧 뜨는 거 봐. 와, 이 물 질감 표현한 거. 와, 감탄의 연속이에요. 누군가 바다에 표류되어 있어. 이건 나잖아. 와, 하늘에서 바라본 비죠? 웬 소녀가 여기? 이 소녀 한번 만져봐야겠어. 이런 노인네, 이 변태 노인네, 어딜 만져요? 아니, 이건 우리 홍원파의 도보. 홍문파의 도보. 같은 파 사람인가 보다. 같은 홍문파 사람한테 구출을 받아서 살았어. 바다에 이렇게 떠 있었어. 이보게, 가만히 있는가? 이보게. 날 깨우는 것 같은데? 하루 전날 아침. 막내야. 전날이었나? 막내야, 어서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대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일어나, 어서. 언니. 빨리. 도복을 보니까 홍문관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참. 같은 홍문관 선배인가 봐요. 어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서 도복부터 챙겨 입어. 빨리. 도복의 위치를 묻는다. 도복이 어디 있는데요? 도복은 탁자 위에 있잖아. 탁자 위에? 오늘따라 왜 그래 대체? 나쁜 꿈이라도 꿨어? 도복이 놓여있는 탁자까지 WASD 키를 이용해서 움직여. 어서. 도복이 있는 거지. WASD 키를 가지고 움직이래. 웃긴다. 다음.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처음엔 손에 익지 않아서 어색할 거야. 몇 번 해보면 금방 아니까 너무 걱정 마. 고마워요, 언니. 자, 그럼 이제 도복을 찾아봐. WASD키로 이동, 마우스로 방향 전환, Alt키로 커서 이용. 잊지 말라고? 잊지 않을게요. 굉장히 친절하세요. WASD키를 이용해 도복 상자에 다가가 F키를 누르면 도복을 집을 수 있어. 몸매 쩐다. 몸매 쩔어. 이렇게 하면 마우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오케이. F키를 눌러서 잡으라고? 잡았어. 오케이. I키로 도복을 열어보려는데? 왜? 스페이스가 점프구나. 이거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를 갖다가 대서 T키로 입으라고? I? Shift 마우스로 자세히 보기 할 수 있다.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 F키를 누르면 나와 대화할 수 있어. 네. 도복을 입었죠? 도복을 입을 거면은 그러면 아까 그 옷은 왜 고른 거야? 도복 입지 말걸. 도복보다 아까 그 옷이 더 예뻤는데. 자, 이제 내 사형들을 깨우러 가자. 다들 하나같이 게을러 터져서는. 우리 홍문파의 앞날이 걱정된다, 걱정돼. 다음. 막내야,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으면 제이키를 이용해 퀘스트 창을 열어서 확인해봐. 아, 제이키가 퀘스트야? 이제 잠꾸러기 네 사형들을 깨우러 가자. 따라가야 되겠죠? 사형들 방은 여기서 왼쪽이야. 아, 달리는 품이 왜 이렇게 기롱 사형의 침대는 달리는 품이 왜 이래? 가서 기롱 사형을 깨우고 오렴. 너무 이쁜 척하고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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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롱 사형 이렇게 달리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롱 사형 이렇게 달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손을 기롱 너무 이쁘게 달리는 거 아니야? 가서 왼쪽이야. 가서 기롱 사형을 깨우고 오렴. 기롱 사형을 깨우래. 기롱 사형. 아침부터 뭐 이리 깨웠었냐? 기롱사형.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해가 중천이라고 말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더 늦었다가는 완료. 아침 부엌에 서둘러 놓구먼. 후딱 부엌으로 가자. 전라도 분이신가 보죠? 서버가 어디냐고요? 맨 위에 있는 서버. 서버 맨 위에 있는 서버. 이름은 모르겠어. 용맹 뭐였던 것 같아. M키로 지도를 열고 부엌이라고 적힌 곳으로 이동하라고?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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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것 같은데? 다 왔다. F키 뭐해? 기롱사형 말대로 안하고 기롱사형 옆에 있는 장작더미 앞에 가서 장작을 들라고? 이용하면 장작을 들 수 있어. 네 반갑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장작 더미 앞에 가서 F키를 이용하면 장작을 습득할 수 있어. 이분 말투 되게 재밌다. 내 옆에 있는 장작 더미 앞에 가서 F키를 이용하면 장작을 습득할 수 있어. 장작을 들었어. 이렇게 이런 연약한 나에게 장작을 들라니. 아직 이제 우리는 수련생이니까 이런 잡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제 제법 하는군. 앞으로 밥당 버는 계속 너야. 이렇게 봐도 얘는 내 고참인 것 같은데 나한테 반말하는 거 보니까. 막내야, 수고했어. 사형이네. 내가 막내야. 나름. 이제 제법 하는군. 나름 사형이야. 다섯 번째 사형이구나. 밥당 버는 계속 너야. 막내야, 수고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근데 왜 넷째 사조고 얘는 사형이야? 얘도 여잔 것 같은데? 사형과 사조가 다른가 보죠? 힘들지? 이것도 수련 중 하나라고 생각해. 기초체력.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무거운 수 있는 거. 아침 준비 됐고. 이제 영목사형한테 가보자. 영목사형한테 가봐야 돼. 영목사형이 기다리셔. 어서 가자. 셋째 사형이고. 사저가 여성 아니냐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남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 이분은 남잔가요 그러면? 다섯째 사형 남자예요? 이 사람 남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남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 너 남잔지 너 성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요 우리. 린족이라 그런가? 일단 가야 되겠다. 달리기 기능은 없나? 달리기 기능은 없나 보다. 막내야, 왔느냐? 우와, 포스 쩔어. 이름하여 대사형. 그래, 아침 준비는 다 마쳤느냐? 요즘 막내가 열심히 한다고 네 사형들 칭찬해. 이 목소리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거라. 이 목소리는 그분이잖아요. 이 목소리 그 성우분 그 이 목소리 되게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배우인데 옛날에 성우 출신 배우. 그 옛날에 아이리스에서 그 박사 역으로 나오시던 분. 그런데. 사부님의 조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성이 안 보이는구나. 막내야, 무성? 무성을 찾아서 안치 앞으로 오너라. 무성 늦지 않도록 해라. 막내야, 깜짝이야. 내가 무성 사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따라와. 질주를 깨달았대. 됐구나. 막내야,
함께 다녀오너라. M키로 지도를 열고 연속 누르면 질주를 사용할 수 있어. W키를 눌러서 두 번 눌러가지고 하라고. 아들 게을러져서 큰일이군. 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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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잉. 아 질주 두 번 누르는 거구나. 물에서는 질주가 안 되나 보죠? 오오오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오오오 팬티 보인다. 오 19금이야 띠로리.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어 팬티는 가려주세요. 어 이거 어떡해? 아무것도 안 움직여줘. 이거 뭐야? 부활. 가까운 지점에서 부활 귀환합니다. 오... 보스 몬스터를 상대할 땐 화면 상단을 잘 보세요. 합격이 찬스가 되면 무공 표시가 된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 어 다시 시작했네. 어 가자. 아 나중에 물에서 달리는 스킬을 따로 배워요? 갑시다. 와 그래픽 쩐다 진짜. 여긴 것 같은데? 네 이타붐님 네 잘자요. 우와 그래픽 쩐다 진짜 이 게임. 먹구름이 하늘 아래. 사용! 어, 딱 이런 말투일 줄 알았어. 어. 무성사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아니, 이 목소리는 막내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냐? 각종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목소리를 담당하셨던 그 성우분이신데? 어, 근데 응?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저기 저 잘못 봤나? 어, 이상하다.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하늘에 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잠이 덜 깬 모양이구나. 뭐야, 진짜 떠 있는데? 드디어 오늘인가? 드디어 오늘인가? 아 둘째 사형이야? 막내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하구나. 이곳에 오는 이유를 묻는다. 이곳에 왜 오시는 거예요? 될 거다. 점프 상태에서 8강을 깨달았습니다. 점프 점프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또 누르라고? 질주 점프 상태에서. 오 뭐야? 오 뭐야? 좀 날라갔어 방금. 아 이거 8강 공중에 떠 있어. 우와 8강이 이거구나.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듯한 느낌이야. 어, 다 모인 것 같아. 홍석근? 쿨럭쿨럭? 아, 우리 사부님이시구나. 어서 쾌차. 사부님은 왜 이렇게. 그래, 다들 모여. 원래 고수들은 키가 작죠. 막내, 너도 왔구나. 와, 웃긴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들 모이라고 했다. 우리 홍문파가 지금은 이렇게 작고 초라하지만 한때는 강호를 대표하는 문파 중 하나였다. 그게 다 우리 문파의 무공 비급인 홍문신공 때문이지. 너희 모두 홍문신공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발음 어렵다. 잘 알고 홍문신공. 하지만 강한 힘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법. 강한님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건 스파이더맨에서 맨날 나오는 대사인데. 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약자를 도우며 의를 알고 협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히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무공 수련해 정진하거라. 오늘도 열심히 무공 수련해 정진하거라. 네, 사부님. 네, 사부님. 사부님께서 무슨 일을 만일을 부르신 거지? 이렇게 서열대로 딱 서 있는 거. 사부님을 따라 안치러 올라가거라. 대사형은 왜? 아 대사형 여기 서 있는 거구나.
나 뭐 해야 되지? 사부님, 아프지 마세요. 사부님께서 무슨 일로 막내를 부르셔? 나를 불렀어? 올라가 볼까요? 따로 저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는 거 같아. 왼쪽에 있는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F키를 누르면 책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잘 살펴보거라. 왼쪽에 있는 책장에 가서 책을 살펴보래요. 책을 읽으세요. 케이키. 오. 이리 오너라. 그래, 책은 잘 살펴봤느냐? 네가 수련할 수 있는 무공을 알 수 있을 테니 앞으로 레벨이 오를 때마다 틈틈이 살펴봐.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되게 좋네요. 스토리가 있어. 내가 직접 가르치고 싶지만 책장에서 얻은 책을 연무장에 있는 연무기한테 갖다 달라.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연무장이 보일 거다. 연무장?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 점프 활강! 활강은 빨리 가는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점프하는 방법이구나. 얘가 연무장인가봐. F키를 누르면 사부님을 뵙고 왔느냐? 책을 보여줘. 아니, 이 책은 정말 사부님께서 너에게 이걸 주시더냐? 네, 저한테. 그렇구나. 이건 그래. 무공 입문서래. 홍문파의 무공 입문서다. 홍문파에 입문해서 배워야 할 기본 무공이 담긴 책이지. 오. 사부님이 이걸 주신 걸 보면 너를 우리 문파의 정식 제자로 인정하신 모양이다. 아, 정말? 축하한다. 이제부터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도 되겠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우선 네가 사용할 무기부터 주마. 착용해보거라. 이거 뭐 선택할 수가 없는데? 착용해보거라? 완료. 얘들아, 막내가 오늘부터 정식 제어가 되는. 우와, 막 뭐 엄청 깨달아. 한쪽을 클릭하면 장착할 수 있다. 우와. 아이키로 소지품을 열어서 무기를 장착하세요. 아이키, 아들, 국문파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 이제 칼을 꽂았죠. 막내 너는 기본 무공부터 배워야 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아, 이렇게 휠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오, 좋았어. 우리 대사형 어디 가셨지? 이제 뭘 해야 되나? 목각 인형을 한번 잘라볼까요? 공격이 안 돼. 오잉? 막내, 그동안 잘 버텼군. 뭐 어떻게 하러? 연무장에 있는 영목 사형을 따라 이동하라.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무공을 가르쳐줄게. 잘 배우도록 해라. 우선 무공을 배우기에 앞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초식을 사용하려면 상대를 정면으로 봐라. 정면으로 봐야 된다. 검사의 기본 초식은 질풍. 왼쪽 마우스 세 번. 일단 상대를 조준해라. 세 번을 연속으로 일단 때리라 이거죠? 질풍, 혈풍, 질병, 목적 기능을 공격해라. 내력을 모아 기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연습을 해보라 이건가? 기본 초식으로 기능을 내력을 모아 기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초식으로 이렇게 기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면 이제 필살기를 쓸 수가 있네요. 내력을 모아 기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력을 모아 지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맞기에 성공하면 즉시 지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배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맞기에 성공하면 즉시 지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목화 개념을 사용해 맞기를 사용하고 즉시 지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볼까? 막았다. 상대방이 됐어. 공격할 때 맞기에 성공하면 즉시 찌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안되는데? 1번 버튼을 사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막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찍어서 찌르기를 사용해보라고? 막어. 자, 못하겠다. 됐어. 된 거 아니야? 막어. 그렇지. 아,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막으면은. 그렇지. 아, 막으면은 필살기를 사용하려면 이제 매력을 내력을 모아야 되는데. 어, 막기를 하거나 세 번 공격을 하면 되나? 마우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리스트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라고. 내 말에 따라 읽어보도록. 화면 우측에 퀘스트 미션 명이 보이시는 명에 마우스 커서를 미션명. 클릭하거라. 그러면 서신을 읽을 수 있다. 누르거나 알트키를 누르고 있으면 어, 이거... 마우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 서신이 도착했나 보군. 내 말에 따라 읽어보도록. 화면 우측에 퀘스트 미션 명이 보이시는 명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거라. 그러면 어, 이거 같은데? 완료. 서신을 다 읽었느니? 아니요, 안 읽었는데. 뭐 통과를 해서 뭐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퀘스트 공략. 아, 이렇게. 아, 근데 되게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 되게 신경 잘 썼네요. 수고 많았다. 힘들었을 때 너희가 이제 통과 의뢰구나. 내가 가르쳐야 할 건 모두 끝났. 수련 중에 잡담은 금지다. 수고 많았다. 시험은 수련 동굴 안에서. 우와. 레벨 2로 성장. 동굴의 시험이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기본적인 전투를 한번 이제 해볼 때인 것 같아요. 시험의 동굴은 여기서 왼쪽이다. 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구나. 이거 계속 못 달려? 서둘러라. 어? 아, 이것도 스태미너가 있구나. 지금 제가 천천히 가는 이유는 스태미너 왼쪽에 보시면은 녹색 바가 있죠? 어, 요게 스태미너네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것부터는 혼자 힘으로 극복해야 할... 국가기념을 공격해서 처치하래.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네요. 그렇지. 카운터. 때리고 막고. 그렇지. 뭐 너무 가벼운데? 네가 홍문파의 새 정식 지휘자냐? 복면괴한? 얼마나 자질이 있는지. 오, 뭐야? 보자. 오. 오. 원 밖으로 나가 운기 조식을 해보거라. 원 안에서 운기조식하다니 제정신이냐? 뭐야? 운기조식은 꼭 원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 한다. 원 바깥으로 나가냐고? 탈진 상태가 되면 원 밖으로 나가 운기조식을 해보거라. 운기조식이 뭔데? 해보게 되는 건가? 어, 뭐야? 음식을 먹고 생명력을 회복해보거라. 아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 음식. 막내야, 제법 이러구나. 놀랐지, 막내야. 잠시 오, 깜짝이야. 시험해봤다. 그나저나 무기가 그새 많이 나. 수리 도구를 줄 테니까 모닥불 옆에 가서 F키를 사용해 보라. 모닥불은 지도에 모닥불에. 모닥불이 어딘데? 아, 여기. 수리하기 F키. 슬슬 시간이 다가오고
이거 마영전이랑도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하네요. 온라인 게임은 원래 다 이런 스타일인가 보죠? 오케이. 이제야 전 무인 같구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났다.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천천히. 레벨 3. 나는 싸움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아, 동굴 밖으로 나가네. 잘 만들었다. 역시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아, 뭐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장소로 돌아가 보거라. 어, 공격이 안 돼. 난 굴루기를 했는데 굴루기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오, 이게 뭐야? 오, 깜짝이야. 서야. 오, 어떻게? 우리 사형들이 싸우고 있어. 누가 쳐들어왔나 봐요. 안 돼! 나쁜 놈. 오, 오, 오! 막내야, 피해라. 헐. 어, 사부님. 사부님. 귀천검은 어딨나, 홍수? 귀천검? 진성현,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내 어찌 눈을 감겠나. 유라, 거거봉. 오, 막 우와. 어, 뭐야 얘네.